너무 힘들어서 운동해야 된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일 때문에 못한다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걷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일선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대책이 현장에서 의견이 충실히 반영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기에 그 답을 찾는 가장 정직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걷기는 청와대 관저로 이사한 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취임 첫 달에는 무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국민을 만나 소통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짝 들어볼까요? 친구들이랑 놀려고 할 때 항상 막 밖에서 미세먼지가 막 나쁨 때문에 제가 막 나가지 못하는데 미세먼지가 없게 네. 깨끗한 곳을 만들어달라. 학교마다 가린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쓰겠다는 실도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 차림대로 나오신 거예요? 예예 예. 어떤 일까지 나왔어요 하나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다치진 않으셨고요? 다치진 않았어요. 뭐 연기 빚을 것인 것인지 그런 건 있죠. 여기를 하면은 이제 놀래가지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내딛으며 지친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서프라이즈!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고 없이 졸업식에 찾아가 앞날을 응원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함께 응원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요? 2018년 10월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경제 투어. 그러나 전국 경제 투어는 마중물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에 투자가 있는 곳,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찾아가 기업을 격려했고, 혁신성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참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선도형 경제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틈틈이 근현대사가 외면했던 역사적 현장도 잊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진짜 되겠어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살이 나는 날도 있었지만 곁에서 발 맞춰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묵묵히 잘 걸었던 지난 3년. 걷기는 외교에서도 잘 통하는 최고의 소통 방법.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함께 걷다 보면 관계가 절로 돈독해지는데요. 때로는 맨발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걷고 걷고 또 걸어서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남북의 경계를 넘어섰고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백두산도 함께 걸었습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의 새 정상이 함께 걸었던 엄청난 이벤트도 있었죠. 이렇게 걷기는 문재인 대통령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좀 이제 국가 기밀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걷고 하는 게 나로서는 건강 관리도 되고 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할 때 그 나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금 걷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자 어떤 날에는 반가운 손님과 즐거운 추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뭐 직화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됩니까? 예, 그 일본이 수출을 통제해서 좀 걱정했던 부분.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정직한 걸음으로 국민 곁에 다가갔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결과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의 성공 모델이 되었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무사히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간 묵묵히 현장을 걸어온 문재인 대통령.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오히려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